안녕하세요. 인천에서 온 김정한입니다. 네. 자, 보니까 5년 동안 네. 딸을 너무나 사랑해서 거의 매일같이 편지를 썼다고요. 예. 아이가 어릴 때 아이 엄마랑 헤어졌어요. 그래서 네. 이제 딸과 둘이서 살고 있는데 이제 아빠가 딸을 키우는 입장에서는 아이가 나이를 먹으면서 내가 아이를 사랑한다라든가 이런 것도 표현하기가 되게 좀 이렇게 불편해질 때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렇죠. 그런 것들을 아무래도 표현할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던 중에 이렇게까지 오래 쓰게 될지 몰랐는데 어쨌든 지금까지 꾸준히 쓰고 있습니다. 네. 네. 저도 녹화하기 전까지 쭉 읽어봤는데 네. 1,603통을 쓰셨어요. 예.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 블로그에 들어와서 편지를 예. 같이 읽고 계시더라고요. 예, 예. 아, 정말 많은 분들에게 감동을 주고 계신데 딸의 반응은 어떨까 궁금해요. 처음엔 되게 관심 가졌는데 지금은 안 읽습니다. 예? 전혀 읽지 않고 있습니다. 아, 몇백 명이 읽고 있던데요? 예, 근데 아빠 나이가 나중에 어른 돼서 읽으면 그때는 감동스러울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은 아예 안 읽고 있습니다. 오, 예. 딸이 지금 중3이죠? 예, 중3입니다. 그래서 참 속깊은 얘기를 하네요. 나중에 커서 읽겠다고. 예. 자, 지금 딸이 지켜보고 있으니까 더 잘해야겠죠? 예. 예, 각오 한 말씀 듣겠습니다. 상금 타서 여행 가자. 아, 자. 첫 소리 문제 세 문제 남아있습니다. 골라주시죠. 2번 하겠습니다. 2번 선택합니다. 2번은 세로로 사음절입니다. 첫 소리 열겠습니다. 쌍기역, 미음, 이응, 기역 도움말 드립니다. 낱말놀이 끝말잇기 끝말잇기 말했기 정답입니다. 자, 세 번. KBS